1세트에 우리원 위비스가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2세트 때 이민혜 선수가 폭발하면서 하샤시도 같이 폭발했어요. 그러면서 2대1로 하이번 미러스가 앞서갑니다. 이제 4세트 이충복 용현지 선수가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4세트에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구 성공. 이충복 선수와 용현지 선수는 4라운드 때 한 번 나와서 1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충복 선수는 강하게 속도를 살리면서 3쿠션 직접 치는 초구를 성공시켰습니다. 아, 추운가 보네요. 배가 따뜻해야죠. 네, 배가 따뜻해야 됩니다. 네. 네. 6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현지 선수는 옆돌리기로 얇게 처리하면서 갑니다. 아, 두께가 너무 얇았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당점을 내리게 되면 얇게밖에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당점을 올리되 두께를 조금 더 써주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원의 분위기는요. 선수가 이제 공을 처리하면 이거에 대해서 리피체네트 뭐 이충복 선수가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에 저런 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실력으로 발전이 되겠군요. 그러면서 첫 득점 만들어내는 차파크입니다. 차파크와 김민영 선수는 4라운드 4경기 모두 나와서 2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앞돌리기를 끌어서 아주 멋지게 첫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원 위비스는 지난 시즌에 뭐 강민구 스롱피아비 엄청 강한 혼합복식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또 다시 한번 차파크와 김민영 선수가 그 뒤를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옆으로 지나가네요. 김민영 선수의 공격은 빗나갔습니다. 김민영 선수는 단장, 장단으로 이어지는 빗겨치기 짧게를 시도했습니다. 살짝 길게 빠진 걸로 봤을 땐 뭐 두께가 조금 두꺼웠거나 회전은 지금보다 더 주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스롱피아비와 또 강민구 선수가 워낙 또 임팩트 있는 승률을 올렸기 때문에요. 그 뒤를 이어가야 되는 차파크와 김민영 선수입니다. 이충복 선수는 뱅크샷. 너무 얇게 맞고 꺾이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뭐 안 들어갔을 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그렇죠. 들어갔고 어떻게 하면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아마 용현지 선수에게 이야기해주면 이런 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뭐 인강 있잖아요.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수업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충복 선수가 경기에 집중을 못하겠죠? 1대1 동점에서 차파크 공격합니다. 빗겨치기 대회전으로 가는 듯합니다. 회전량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돌아오면서 괜찮은데요? 정확합니다. 차파크 좋습니다. 이어서 공격.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차파크입니다. 우리원 위비스가 입장할 때 이제 차파크 선수 앞에 붙는 멘트가 울버린 차파크라고 하더라고요. 울버린이요?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 휴잭맨 배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멋있네요. 자, 김민영 선수 반격합니다. 빗겨치기로 코너 돌지 못했군요. 추가 득점이 나와줘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스카치 더블 방식이기 때문에요. 김민영 선수 계속해서 뭐 차파크 선수와 함께 주고받으면서 연속 득점을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회전량 전달이 조금은 적었고 임팩트도 좀 강하면서 분리각이 좀 커지는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용현지 선수는 복식 경기 28경기에서 13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6.4%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뒤돌리기 갑니다. 간결하게 특정. 네, 좋습니다. 중복 선수 1점 그리고 용현지 선수도 1점. 2대2. 얇은 두께를 아주 간결하게 쳐내면서 짧아지기 좋았던 뒤돌리기였지만 득점을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아, 또 뭐 리피첸트 선수 쉴 틈 없이 옆에 이미래 선수군요.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충복 선수는 이어갑니다. 옆돌리기 빠르게 돌진했는데요. 빗나가네요. 조금 짧게 진행이 되네요. 역시 하이원 리조트도 뭔가 연결이 되는 연결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충복 선수가 지금 같은 옆돌리기를 좀 해결을 해줬으면 훨씬 네. 더 좀 수월한 경기가 진행이 될 듯한데 오늘 뭐 수업이 4교시까지 오고 예. 있습니다. 예, 4교시 수업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래 선수는 옆에 있으면 계속 이미래 선수가 물어봅니다. 질문이 체네... 많은 학생이군요. 그렇죠. 체네트 선수는 또 알려주기 좋아합니다. 예, 잘 맞습니다. 아, 이번 예리하게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천파크의 오늘 활약은 뭔가 예, 터질 것 같은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빨간 공 옆 공간을 파고드는 단장단 빗겨치기입니다. 김민정 선수의 득점이 나와주면 다시 차파크, 오늘 컨디션 좋은 차파크 선수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노란볼 오른쪽으로 뒤돌리기 부드럽고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두껍게 처리했네요. 뒤돌리기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는 프라폭식 4세트입니다. 너무 강한 임팩트는 짧아짐을 만들 수 있고 혹은 키스의 영향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드럽지만 원쿠션의 위치는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야 했던 난이도가 뭐 쉽다고 볼 수는 없었던 그런 뒤돌리기였습니다. 아, 차파크가 계속해서 자세를 잡다가 다시 일어나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앞돌리기로 네. 좋습니다. 아, 차파크 네, 정말 차파크네요. 네. 야, 지금 공 어려웠었는데 이걸 꺾어놓으면서 앞돌리기 짧게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1접구 먼저 보내는 두께 설정과 내공이 진행되는 방향 설정도 좋았고요. 포지션 플레이까지 아주 덩달아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신중하게 다음 공격 이어가고 있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아, 너무 두꺼워요. 멀리 있는 공 두께를 정확하게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김민영 선수가 사용한 속도감을 봤을 때는 정확한 두께가 맞았을 때는 포지션 플레이가 될 수 있는 속도로 공을 쳤는데 중요한 건 지금처럼 부드럽고 느리게 칠 경우 커브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두께보다 좀 더 두꺼워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민영 선수가요. 아, 뭔가 잘 안 될 때는 눈이 좀 감기고요. 잘 맞을 때는 네. 눈이 엄청 커집니다. 눈의 크기로 지금 당구 컨디션을 알 수가 있겠군요. 예. 용현지 옆돌리기 갑니다. 회전력이 모자르네요. 아우, 아깝습니다. 득점 없이 끝나는 용현지 선수의 하이원 위너스입니다. 지금 같은 옆돌리기는 생각보다 좀 많이 꺾어놔야 합니다. 회전력도 더 많이 전달이 돼야 되고 짧아지기가 너무나 좋았던 입사각이었습니다.
단장, 단장으로 이어지는 빗겨치기. 아, 참 조용히 접근에 들어간대요. 약간 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 들어가네요. 뭐 쏙쏙 들어갑니다. 공격하는 대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차파크. 정말 말씀하신 대로 조용하게 침착하게 들어갔습니다. 속도감을 이렇게 천천히 쓰는 이유는 조금 강하게 치면 뭐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포지션 플레이를 또 생각하는 그런 차파크 선수의 김민영 선수를 향한 배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포지션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네. 김민영 선수에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줬습니다. 중요한 건 포지션이 잘 안 됐어요. 그렇군요. 네. 안 돼서 더 예,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벤치 타임아웃 두 번째. 김민영 선수는 지금 앞돌리기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앞돌리기가 지금 상황에서 쉽진 않을 거거든요. 빗겨치기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빗겨치기도 사용할 수 있고 혹은 뭐 자신이 없다면 뭐 쓰리뱅크 샷을 쳐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앞돌리기나 빗겨치기를 시도를 할 거라면 수비에 좀 치중하는 속도감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앞돌리기로 하는데요. 이거 방향이 좋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김민영 해냈습니다. 아, 지금 정말 어려운 배치였는데 김민영 선수 아주 대단한데요. 예민하거든요. 예, 벤치 타임아웃에서 엄상필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팁을 알려준 것 같고요. 정확하게 맞춰내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살짝 끌어놨습니다. 회전력이 모자르네요. 차파크의 공격이 오늘 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용히 들어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살짝 빗나가네요. 얇은 두께를 쳐야 키스가 안 났었기 때문에 일단 얇게는 쳐놨는데 끌림의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자마자 차파크 선수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점수가 잘 터지지 않고 있는 이충복 선수의 하이원 미러스입니다. 두껍게. 아, 이거 회전이 너무 많은데 네. 넘쳤네요. 이번에도 득점 없이 들어가는 이충복 선수와 용현지 선수의 하이원 미러스입니다. 조금 더 분리됨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었고요. 어차피 회전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리를 좀 더 키우는 게 득점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좀 조용해진 하이원 리조트 쪽이고요. 2점 남아있는 우리원 위비스. 지금은 원뱅크 걸어치기를 시도하는데 회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김민영 마무리. 아, 이게 얇게 맞았네요. 백샷. 과감한 백샷 마무리를 시도했었던 김민영 선수입니다. 정말 과감하게 시도를 했는데 너무 얇게 걸렸습니다. 회전 조절도 아주 잘했던 걸로 보이는데 아쉬운 공격으로 남았습니다. 요즘에 팀원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김민영 선수인데요. 옆돌리기로 반격합니다. 용현지 선수의 옆돌리기. 조금 길게 진행되네요. 아, 이거 맞추질 못하네요. 상승세를 이어가기 쉽지 않은 4세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뭐 몇 가지 있습니다. 빨간 볼을 쳐서 빗겨치기를 칠 수도 있고 뱅크샷류도 충분히 다 가능한 상황인데 차파크 선수는 지금 양쪽을 번갈아서 보다가 노란 공을 걸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마무리됩니다. 걸어치기! 이게 안 맞네요.
안 들어가네요. 아, 지금 밀림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일부러 좀 휘어지게끔 만들어놨죠. 근데 아, 속도감이 조금 빨랐던 게 지금 같은 결과로 이어지네요. 잘 쳤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각도를 잘 맞춰놨습니다만 아깝게 빗나가는 차파크의 뱅크샷. 코너 정확하게 옆돌리기 득점으로 좋습니다. 따라갑니다. 이충국 선수의 득점. 1이닝에 이충국 선수가 득점을 올리고 첫 득점이네요. 예, 뭐 이충국 1점 그리고 용현지 1점이었습니다만 한 점 더 추가하는 이충국 선수입니다. 점수가 뭐 터지질 않고 있습니다. 1점씩 3번. 여기서 용현지 선수가 득점을 해주면 처음으로 연속 득점이 나오겠습니다. 뒤돌리기로 갑니다. 용현지 키스입니다. 이게 더 가지 못하는 용현지 선수입니다. 스스로에게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처럼 두껍게 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두께적인 실수가 나올 때가 선수들이 가장 답답함을 느낄 때인데 뭔가 본인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할 때 이런 뭐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혹은 본인의 지금 팔의 각도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네. 있습니다. 아직 브릿지 잡기가 곤란한데요. 페이스 타임 아웃. 빨간 공 때문에 아, 브릿지를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벤치 타임 아웃이 됐습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재밌네요, 참. 김민영 선수에게 일단 자세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 한번 잡아봐 하고 조금 불편해 보이니까 그럼 빨리 와, 빨리 와 해서 다시 예. 또 다른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벤치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꺾어놨어요. 아, 키스가 되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브릿지 잡기가 상당히 곤란했었던 김민영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브릿지가 일단 워낙에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두께 미스가 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죠. 더블 쿠션으로 갑니다. 정확하게 낙으로 가는 더블 쿠션 성공. 계속 2점씩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이충복 용현지 선수의 하이원 위너스입니다. 침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빠질 틈 없이 더블 쿠션을 아주 교과서적으로 쳐냈습니다. 일목적구는 쿠션을 따라다니면서 아마 다음 배치는 뒤돌리기 혹은 앞돌리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용현지 선수가 지금 두께감이 생각보다 좀 좋지 않아서 신중해야 돼요. 앞돌리기로 가네요. 앞돌리기 길게 좋습니다. 처음으로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충복 득점 그리고 용현지 선수가 추가 득점. 이러다가 또 한 번에 끝낼 때도 있어요. 맞아요. 9점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뒤돌리기는 두께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앞돌리기를 치는 선택이 아주 좋았던 예.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왼손 투뱅크 샷인가요? 투뱅크 샷 성공! 단숨에 동점을 만듭니다. 7대7. 4득점이 터지면서 7대7 동점됐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됩니다. 뭔가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상대편은 경기가 이미 조금 뭐 포기에 이르렀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큐 만에 이렇게 또 되고요. 예. 만약 여기서 진짜 끝날 수도 있습니다.
7대7 이제는 승기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벤치 타임아웃 세 번째. 우리금융캐피탈 입장에서는 사실 한 세트를 더 내주게 되면 챙겨갈 수 있는 승점이 3점을 챙겨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지금 라운드 1위를 바라보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기가 죽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2원 생중계 같죠? 이충복 선수는 용현지 선수에게, 리피 체네트는 전지우 선수에게 해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면은 역전이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서 코너를 돌고 맙니다. 용현지 선수는 장장 단으로 이어지는 더블 쿠션의 형태를 시도했는데 코너를 돌고 말았어요. 더블 쿠션 아깝네요. 회전 전달이 조금 많았고 이제 꺾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강하게 쳤는데 되려 힘이 들어갈수록 이런 공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힘을 좀 많이 빼주는 상태로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7대7 동점을 허용한 우리언 위비스 차파크 뒤돌리기 갑니다. 차파크는 뭔가 불안한데요. 이게 짧네요. 짧게 빗나갑니다. 차파크 나머지 2점. 흔들리고 있는 우리원 위비스입니다. 이 공격을 놓치면서 뭔가 분위기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는 우리원 위비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대로 또 하이원 위너스는 분위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꼭대기로 가겠죠. 심지어 지금 이충복 선수가 이거 들어가면 마무리입니다. 뱅크샷을 준비합니다. 이충복 선수의 뱅크샷 마무리 뱅크샷. 뱅크샷. 웬일입니까? 뱅크입니다. 이충복 선수의 뱅크샷이 4세트를 하이원 위너스 쪽으로 가져갑니다.